반가워요, 고위공손님들. 네, 사물학평 해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 이제 찍을 건데, 해설 강의 찍고, 무난했어요. 개념만 나왔고, 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원 1, 2, 3, 4, 5를 조금 고르내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개념 복습용으로 좋았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쭉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기역띠우기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 하면 항상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특징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수능에도 1번에 이 문제가 2점짜리로 고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했고, 자, 인류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질병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노력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의료계와 과학계는 최근 발생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구 체계를 만들고 설계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도가 들어간 사회문화 현상이죠. 특히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세포막에 침투시켜서 우리 몸이 이에 반응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 이거는 인간의 의지의도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입니다.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따라서 백신은 향후 최근 발생한 바이러스 질환에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생각이 나네요. 자, 1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나타난다. 그대로 정답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없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자연현상도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모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 자,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이 아니라 몰가치성을 지닙니다. 가치함축은 사회문화 현상이고, 4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예측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예외가 많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예측이 더 용이합니다. 5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 아닙니다. 반대로 썼죠.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나타나지 않고 보편성만 나타난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고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게임 규칙에 따라 말을 이동시켰을 때 최종 도착 지점으로 옳은 것은? 자, 진술 가에다의 옳고 그름을 차례로 판단하고 나서 각 진술이 옳으면 말을 실선 화살표에 따라 이동하고요. 한 지점만 이동하고, 그 다음에 틀리면 점선 화살표를 따라서 한 지점만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말이 여기에 있는데, 문화상대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 이건 참이죠? 그럼 옳은 진술을 했으니까 여기 실선 따라서 일단 B에 오네요. 두 번째, 자문화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큰가요? 작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자, 따라서 B에서 거짓이니까 여기 점선 따라서 D에 일단 왔네요. 다. 문화 4대주의는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 문화를 열등하다고 본다. 아, 이건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틀렸기 때문에 역시 점선으로 이동해야 돼요. D에서.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C인 3번이 되겠다. 그래서 게임을 접목해서 문화 이해 태도를 냈던 좀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3번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능론과 갈등론 대조하는 문제구나라고 알아채시고 부합하는 진술은 했습니다. 자, 직업이나 업무에 따라 보수가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나왔네요. 차등 분배는 당연해라고 하는 건 기능론입니다. 갈등론은 차등 분배를 제거,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보겠죠? 자, 만약 모두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면 굳이 많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직업이나 업무를 맡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기능론의 주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균등분배는 오히려 우리 사회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부정적 현상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소득 격차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그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론이죠. 니은, 차등 분배는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등 분배가 우리 사회 효율성을 높이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 봅니다. 디귿,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직업이나 업무가 있다. 맞아요. 기능론은 이러한 직업 간의 중요도의 차이가
기능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자, 릴, 사회불평등은 지배계급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갈등론의 시각입니다. 정답은 니은디귿에서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